오늘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충청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외 지역들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전라남도 일부 지역과 제주 산간에 호우경보가, 충청남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을 따라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이 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와 남해안 등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등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열대저압부에서 변질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늦은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내일 아침까지도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부쩍 서늘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서울이 20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낮은 기온 보이겠고요. 대전이 22도, 강릉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25도,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양학선 선수의 기계체조 결승전이 펼쳐질 인천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낮 기온도 어제보다 7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직접 경기장 찾으시는 분들은 우산과 겉옷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의 날씨입니다.